제 채널의 영상의 비중이 사실상 뭐 거의 90% 이상이 다 월마 4만 게임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가끔씩은 다른 영상도 올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뭘 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사실 월마 말고 다른 거 하는 게뭐 공포, 호러 그쪽이잖아요. 그쪽 말고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호러 게임도 근데 사실 또 너무 호러 게임만 많이 올렸으니까 이번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운 겨울에 보기 좋은 마음속이 훈훈해지는 공포 영화들 한번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소개를 간단하게 그냥 이런 영화 추천드린다. 이런 공포 영화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이런 공포 영화를 좀 추천드린다. Reporting for duty, sir. 아이고,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바로 짧게 하고, 짧게, 이런 공포영화 괜찮다. 아마 여러분들이 못 보신 공포영화가 많을 거예요. 어쨌든, 일단 먼저 이거. 이거 진짜 영화 이거 좋다. 이거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 보기 좋은 공포영화. 첫 번째, 다크 앤드 위키드. 이거 정말 재밌게 잘 봤어 이거. 제가 이제 공포 좋아하는 공포영화는 딱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일단 조금 사람이 일반인이 우리와 같은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데 또 주인공은 항상 고립된 그 서사적으로, 그 영화의 서사적으로 이제 고립돼서 아무한테도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런 고립된 그러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어떠한 극복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류의 그런 느낌의 그런 필링의 공포 영화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 저의 취향이 있어서 이 공포 영화 다크 앤드 위키드가 정말 괜찮은 공포 영화였다. 정말 이게 영화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이제 어떤 미국의 아주 외딴 시골 같은데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픽 쓰러졌어. 그래서 아버지를 감경하기 위해서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찾아오는데 뭔가 좀 초자연적인 어떤 공포가 이제 그 아들과 딸을 현란하게 괴롭힌다. 이러한 느낌인데 약간 이 영화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아버지가 위독하신 상황이라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서 아무한테도 의존할 수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공포 그런 것을 주인공이 겪으면서 주인공이 받는 어떤 절망과 공포 그런 거를 정말 너무나도 잘 표현했고 점프 스케어도 진짜 완벽했어. 진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제가 제 호러게임 올리는 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뭐, 공포 같은 거를 잘못 느끼는 공포 불감증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분위기랑 그 내용의 서사랑 점프스케어랑 모든 게 정말 다 정말 오싹하다. 정말 무서워. 정말. 이 영화 정말 정말 저는 공포영화 팬으로서 아주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일단 다크 앤드 위키드. 이 영화. 또뭐 있더라? 제가 공포영화 재밌게 본거 많이 올려, 예, 재밌게 본거좀 있었는데, 아, 다 올리질 않았네. 제가 블로그를 따로 운영하는데, 블로그에 이제 제가 본 영화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아, 다 올리질 않았네. 아쉽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본 공포 영화 중에 그거 있었거든요. 아, 뭐였지 그거? 그거 뭐였더라? 그거 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부기맨 맞다. 부기맨. 2023년 영화. 맞아, 이거. 이 영화도 괜찮았어. 부기맨. 부기맨. 이 영화도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진 않았어, 사실. 저 약간, 그, 이 영화가. 잠깐만요. 잠깐만. 테테피스 이미지.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거든요. 근데 스티븐 킹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제, 스티븐 킹 소설이 조금, 다소, 좀, 황당 무계한 느낌이 강해요. 약간, 판타지적인 느낌이랄까? 모타리온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이고, 파리님, 오늘의 두 번째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아이고,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모타리온. 그야말로 쌩얼 완전 최고죠. 어떻게. 어쨌든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다시 좀 말씀드리면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스티븐 킹 소설이 약간 그 판타지가 가미된 그런 느낌의 약간 황당무계한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약간 후반부에 가면은 약간 그런 황당무계한 느낌이 조금 강해져요. 그 스티븐 킹 특유의. 그렇지만 이 영화 저의 그 공포 영화 취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인공이 계속해서 겪는 그런 공포의 막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공포의 습격이 점프스케어로 잘 계속 이어지는 영화다. 이 영화도 무섭게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또 무서웠던 거뭐 있냐? 아, 생각났다. 스마일. 저는 이제 2023년에 2023년에 가장 무섭게 본 영화를 딱 뽑으라고 하면은 이 영화. 이 영화가 2023년에 가장 무서웠다. 스마일. 와, 저는 이 영화가 2023년도에 정말 단순히 그냥 점프스케어를 범벅을 해서 무섭다는 그런 게 아니야. 이 영화는 점프스케어도 참 무섭게 잘 넣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이 영화가 시사하는 어떤 그, 이 영화의 내면에 담긴 그 영화의 영화적인 그 의미, 그것도 정말 무섭다. 이 영화가 대충 영화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인공이 이제 정신병원 의사예요. 의사인데, 약간 그 내면에 좀안 좋은 일에, 안 좋은 과거에 대한 슬픔이 있어. 근데 어느 날그 주인공 앞에서, 환자가 아가리를 칼로 쫙 찢어가지고 그게 자살을 해요. 그다음부터 그 이후부터 계속 이상한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인공을 광기로 몰아붙인다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인데 이때 핵심이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야. 핵심은 그것도 물론 핵심이긴 하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 영화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공포는 주인공이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으면서 그것에 대한 공포와 고통을 누구와도 이게 공유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서도 이거를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은 많아요. 참 사람들은 많은데, 의존한 사람이 없어. 주인공이.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사람은 참 많죠. 우리 주변에 사람은 참 많은데, 우리가, 그 수많은 우리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제대로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심지어 가족과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런 현대사회의 그런 고립, 외로움, 그런 거를 정말 공포적으로 잘 표현한 영화다. 정말 저는 23년도에 본 공포영화는 스마일이 최고였다, 이 영화가. 일단, 그리고 영화 자체가 일단 너무 무서워. 아주 괜찮았어. 물론 저는 그렇게 무섭진 않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 진짜 아주 기겁할 만한 그런 점프 스케어가 아주 좋은 영화였어요, 저는.
이 영화 정말 좋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화 세 개, 다크 앤드 위키드, 그리고 스마일, 그리고 부기맨, 이렇게 일단 이 추운 겨울날에 보기 좋은 공포영화 세 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제가 맨날 워이머 4만 게임 영상 이런 것만 주구장창 올려가지고 약간 이번에 좀 다른 영화 한번 올려봤는데, 다른 영상 한번 억지로 좀 만들어서 올려봤는데 뭐 이거 반응이 뭐 사실 영상 이거 찍으면서 생각하는 게 반응이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뭐 괜찮다면은, 반응이 괜찮다고 하면은 뭐 앞으로 또 이런 거 뭐 영화 소개 이런 거 한번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슬슬 게임 들어가야겠네요.